중국어 뉴스인강 스크린중국어.com의 예전 강의를 하나씩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폐가전 처리에 관한 뉴스인데요. 원본을 두번 보신 후에 어법과 해석을 살펴보고 자막 있는 영상을 두번 보고 외우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글 설명이 필요 없으신 분은 자막 부분부터 보시면 되겠고 어디서부터 자막이 시작되는지는 아래에 표기해 두었습니다. 최신 중국어 뉴스로 시사 중국어 공부를 하고 싶으신 분은 중국어 뉴스인강 스크린중국어.com을 방문하시고 HSK 6급 정도의 실력을 가지신 분이라면 드라마와 뉴스를 하루씩 번갈아 배우는 이형란 강사의 스크린중국어 화상 수업을 들어보셔도 괜찮겠습니다. 说起废旧家电，相信您一定会有感触了，因为几乎每个家庭都会有一堆淘汰下来的什么旧手机、旧电器，这些呢被称之为是电子垃圾。简易的板房，四处囤积的废旧家电，骑着板车、开着高音喇叭的商贩，空气中偶尔飘过的塑料烧焦的味道，一眼望去，这里就像是北京的另一个世界。东小口镇兰各庄村现在是北京电子垃圾的主要集散地之一。记者了解到，除了留下一部分冰箱、洗衣机等体积较大的电器自己拆解，卖铜、卖铁、卖塑料之外，由这里集散出去的电路板大多流向了广东桂屿。广东桂屿这个被外界称为全世界最大的电子垃圾场，这个面积仅有52平方公里的小镇，集中着来自全国各地甚至是海外走私过来的电子垃圾。20几年来，桂屿镇的拆解户们靠着自己的一套土法工序赚足了腰包，也把焚烧和溶解过程中产生的大量有毒有害的气体、废渣和废液毫无保留地丢给了他们赖以生存的土地和河流。为了从源头上遏制污染，国家从2009年开始就在陆续出台相关的法律法规，其中明确规定了电子垃圾必须要流向具有环保资质的企业。而且从2012年7月开始，国家开始征向家电制造商征收处理基金，用于补贴电子垃圾拆解企业。说起废旧家电，相信您一定会有感触了，因为几乎每个家庭都会有一堆淘汰下来的什么旧手机、旧电器，这些呢被称之为是电子垃圾。简易的板房，四处囤积的废旧家电，骑着板车、开着高音喇叭的商贩，空气中偶尔飘过的塑料烧焦的味道，一眼望去，这里就像是北京的另一个世界。东小口镇兰各庄村现在是北京电子垃圾的主要集散地之一。记者了解到，除了留下一部分冰箱、洗衣机等体积较大的电器自己拆解，卖铜、卖铁、卖塑料之外，由这里集散出去的电路板大多流向了广东桂屿。广东桂屿这个被外界称为全世界最大的电子垃圾场，这个面积仅有52平方公里的小镇，集中着来自全国各地甚至是海外走私过来的电子垃圾。20几年来，桂屿镇的拆解户们靠着自己的一套土法工序赚足了腰包，也把焚烧和溶解过程中产生的大量有毒有害的气体、废渣和废液毫无保留地丢给了他们赖以生存的土地和河流。为了从源头上遏制污染，国家从2009年开始就在陆续出台相关的法律法规，其中明确规定了电子垃圾必须要流向具有环保资质的企业。而且从2012年7月开始，国家开始征向家电制造商征收处理基金，用于补贴电子垃圾拆解企业。장문부터보도록하겠습니다집집마다버리는폐가전제품이한더미씩있다라는말이있었는데요뭐뭐마다매이쓰시면되고매이는종종또와호응하죠几乎每个家庭都有一堆淘汰下来的旧手机旧电器이런것들은전자쓰레기라고도불린다사람들이그것을전자쓰레기라고부를수도있고요그런것들이불릴수도있겠죠바자와빼이자는손등과손바닥사이라고했습니다바자를쓴다면人们把这些称之为电子垃圾이렇게할수있겠고요빼이자를쓴다면这些也被称之为是电子垃圾오늘이부분에서해석많이틀리셨는데요어디에서끊는가에서문제가있었습니다기본적으로여기서끊으신다면많이틀리는거지요왜냐하면
이런 모양새의 쉼표가 있다면 끊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으라는 얘기인 거지요. 여기서 끊으시는 분이 제일 많았는데 여기서 끊는 것은 상당히 그럴듯해요. 하지만 맞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除了 이 why 구조가 있잖아요. In way, 所以 같은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In way 하고 나오면서 쉼표가 있다고 해서 여기 때문에라고 해석하면 틀려요. 쉼표가 세개좀 나오고 여기 수어이가 나왔다면 여기까지 다 거셔야 되겠지요. 구조가 있을 때는 구조를 잘 살펴주셔야 됩니다. 除了之外 여기까지 다건 다음에 그것 외에도라고 얘기를 해주셔야 되겠지요. 그래서 일부분의 냉장고와 세탁기 등의 부피가 비교적 큰 전기 제품들을 남겨두고 자기네가 해체해서 거기에서 동을 팔고 철을 팔고 플라스틱을 따로 팔고 하는 것 외에는 여기까지 다 걸려야 맞습니다. 줄러를 여기까지 건다든지 여기까지 건다든지 하면 틀린 해석이 나오게 됩니다. 赚足了腰包 충분히 뭐뭐하게 했다, 빵빵하게 뭐뭐하게 했다 이런 뜻이죠. 주머니를 돈 주머니를 빵빵하게 채웠어요. 목적어가 없을 수도 있고 목적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吃饱喝足了再回家 배불리 먹고 빵빵하게 마신 후에 그 다음에 돌아가자. 水库喝足了水 저수지가 물이 그득 찼어요. 好好的睡一大觉养足了精神 잠을 푹 잤더니 정신이 굉장히 활기차게 됐어요. 可乐里面灌足了气不敢打开 콜라 속에 기체가 그득 차서 감이 열 수가 없어요. 让客人喝足酒 而自己则很少喝. 손님은 술을 제대로 빵빵하게 마시게 해놓고 실컷 취하게 해놓고 자기는 아주 적게 마셔요. 凑足钱像做梦. 돈을 충분히 모은다는 것은 마치 꿈과 같다. 毫无保留的. 毫无는 一点也没有와 마찬가지죠. 둘 다 뒤에는 추상명사만 나옵니다. 실질명사, 그러니까 책이라든가 사람이라든가 그런 말들이 오지 못하고요. 추상명사니까 종종 동사를 겸하는 단어들도 올 수 있습니다. 毫无营养, 조금도 영향이 없어요. 毫无关系, 조금도 상관이 없어요. 毫无创意, 창의력이 하나도 없어요. 毫无根据, 조금도 근거가 없어요. 毫无意义, 아무 의미가 없어요. 찌꺼기 등을 그들이 기대어 사는 토지와 강물에 버렸다. 어디 어디에 버려야 되는데 오늘 장문하실 때 띄우시아라이 이렇게 쓰신 분이 있었습니다. 띄우시아라이라고 한다면 마침표로 문장이 끝납니다. 어디로 버리지는 못하지요. 어디로라고 한다면 짤 어디에를 쓸 수도 있겠고 따오 어디로 게이 누구에게 사물을 의인화시켜서 게이를 쓸 수도 있겠죠. 띄우게러他们赖以生存的土地和河流 그들이 기대어 살아가는 토지 라이라는 단어가 있죠. 거기에 기대서 거기에 뿌리를 두고라는 뜻입니다. 基本法是香港赖以成功的基石 기본법은 홍콩이 거기에 기대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초석입니다. 品质是企业赖以生存和发展的根本. 根本, 품질이라는 것은 기업이 거기에 기대서 생존하고 발전해 갈수 있는 그런 근본입니다. 地球是我们人类赖以生存的家园. 지구는 우리 인류가 거기에 기대서 생존할 수 있는 그런 고향입니다. 强行占有农民赖以生活的田地 농민들이 거기에 기대서 생활해가는 논과 밭을 억지로 빼앗다. 社区是国家赖以存在和发展的社会基础 커뮤니티는
지역사회는 나라가 존재와 발전을 기댈 수 있는 거기에 기대서 존재하고 발전할 수 있는 사회의 기초입니다. 본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说起废旧家电，你一定会有感触了，因为几乎每一个家庭都有一堆淘汰下来的什么旧手机、旧电器，这些也被称之为是电子垃圾。 폐 가전제품 이야기를 하자면 당신은 분명히 감회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의 모든 가정에 도태된, 그러니까 더 이상 쓰지 않는 낡은 휴대폰이라든가 낡은 전자기기가 있게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들은 또한 전자 쓰레기라고도 불리는데요. 简易的板房，四处囤积的废旧家电。 骑着板车开着高音喇叭的商贩，空气中偶尔飘过的塑料烧焦的味道。 남루한 판잣집, 사방에 쌓여있는 낡은 가전제품들, 평반차를 몰면서 스피커를 크게 틀어놓은 상인들, 공기 중에 가끔씩 섞여서 함께 날아오는 고무 타는 냄새, 점점점. 이연望去, 这里就像是北京的另一个世界. 언뜻 보면 이곳은 북경의 또 다른 세계인 것 같습니다. 东小口镇兰各庄村现在是北京电子垃圾的主要集散地之一。东小口向内兰各庄村은 지금은 북경의 전자 쓰레기가 모이는 주요 집산지 중의 하나입니다. 记者了解到, 除了留下一部分冰箱、洗衣机等体积较大的电器自己拆解，卖铜、卖铁、卖塑料之外，除了以外，이 들어가는 말이 모두 뭐뭇을 제외하고는 다 걸린다고 했었죠? 일부 냉장고라든가 세탁기 등 부피가 비교적 큰 전자제품을 남겨두어서 자기네가 직접 해체해서 동이며 철, 플라스틱 같은 것들을 파는 것을 제외하고는 由这里集散出去的电路板大多都流向了广州桂鱼。有는 총의 느낌이죠? 이곳에서 모였다가 나가는, 퍼져나가는 전자 회로판들은 대부분 광동성에 있는 桂鱼 현으로 흘러들어갑니다. 广东桂鱼这个被外界称为全世界最大的电子垃圾场，这个面积仅有52平方公里的小镇，集中着来自全国各地，甚至是海外走私过来的电子垃圾。 외부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제일 큰 전자 쓰레기장이라고 부르는 면적이 단지 52평방킬로미터밖에 안 되는 이 작은 현에 전국 각지, 심지어는 해외에서 조스, 밀수로 들어오는 그런 전자 쓰레기들이 모여 있습니다. 20几年来，桂鱼镇的拆解户们靠着自己的一套土法工序，赚足了腰包，也把焚烧和溶解过程中产生的 大量有毒有害的气体、废渣和废液，毫无保留地丢给了他们赖以生存的土地和河流。 20여 년간 구유 현의 쓰레기 해체 업자들은 자신들의 구시 공법으로 주머니를 채웠고, 또한 연소시키고 용해시키는 그런 과정 중에 생겨나는 많은 양의 유해한 기체며 찌꺼기, 그리고 폐수들을 조금도 남겨두지 않고 싹 그들이 기대어 살아가고 있는 토지와 강물에 버려왔어요. 为了从源头上遏制污染，国家从2009年开始就在陆续的出台相关的法律法规，其中就明确规定了电子垃圾 必须要流向具有环保资质的企业，从源头上，근본적으로
뿌리서부터 오염을 억제하기 위해서 나라에서는 2009년도부터 시작해서 루쉬, 속속 관련 법률, 법규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 법률, 법규 중에 뭘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냐면 전자쓰레기는 반드시 쓰질, 자격과 능력인 거죠. 환경보호 자격을 갖춘 그런 기업을 향해서 흘러들어가야 한다고, 그런 기업에 주어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而且从2012年7月开始，国家开始向家电制造商征收处理基金，用于补贴电子垃圾拆解企业。 게다가 2012년 7월부터 시작해서 나라에서는 징수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전제품 제조업자들에게 처리 기금을 징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걸 어디에 쓸 거냐면 전자쓰레기 해체 기업에 보조금 주는데 거기에 사용하는 그런 처리 기금을 이 사람들한테 징수하기 시작했어요. 说起废旧家电，相信你一定会有感触了，因为几乎每个家庭都会有一堆淘汰下来的什么旧手机、旧电器，这些呢被称之为是电子垃圾。简易的板房四处囤积的废旧家电，骑着板车开着高音喇叭的商贩，空气中偶尔飘过的塑料烧焦的味道，一眼望去，这里就像是北京的另一个世界。东小口镇蓝各庄村现在是北京电子垃圾的主要集散地之一。记者了解到， 除了留下一部分冰箱、洗衣机等体积较大的电器自己拆解，卖铜、卖铁、卖塑料之外，由这里集散出去的电路板大多流向了广东桂屿。广东桂屿这个被外界称为全世界最大的电子垃圾场，这个面积仅有52平方公里的小镇，仅集中着来自全国各地甚至是海外走私过来的电子垃圾。 20几年来，桂屿镇的拆解户们靠着自己的一套土法工序赚足了腰包，也把焚烧和溶解过程中产生的大量有毒有害的气体、废渣和废液毫无保留地丢给了他们赖以生存的土地和河流。 为了从源头上遏制污染，国家从2009年开始就在陆续出台相关的法律法规，其中明确规定了电子垃圾必须要流向具有环保资质的企业。而且从2012年7月开始，国家开始征向家电制造商征收处理基金，用于补贴电子垃圾拆解企业。 说起废旧家电，相信你一定会有感触了，因为几乎每个家庭都会有一堆淘汰下来的什么旧手机、旧电器，这些呢被称之为是电子垃圾。简易的板房四处囤积的废旧家电，骑着板车开着高音喇叭的商贩，空气中偶尔飘过的塑料烧焦的味道，一眼望去，这里就像是北京的另一个世界。东小口镇蓝各庄村现在是北京电子垃圾的主要集散地之一。记者了解到， 除了留下一部分冰箱、洗衣机等体积较大的电器自己拆解，卖铜、卖铁、卖塑料之外，由这里集散出去的电路板大多流向了广东桂屿。广东桂屿这个被外界称为全世界最大的电子垃圾场，这个面积仅有52平方公里的小镇，仅集中着来自全国各地甚至是海外走私过来的电子垃圾。 20几年来，桂屿镇的拆解户们靠着自己的一套土法工序赚足了腰包，也把焚烧和溶解过程中产生的大量有毒有害的气体、废渣和废液毫无保留地丢给了他们赖以生存的土地和河流。 为了从源头上遏制污染，国家从2009年开始就在陆续出台相关的法律法规，其中明确规定了电子垃圾必须要流向具有环保资质的企业。而且从2012年7月开始，国家开始征向家电制造商征收处理基金，用于补贴电子垃圾拆解企业。 因为几乎每个家庭都会有一堆淘汰下来的什么旧手机、旧电器，这些呢被称之为是电子垃圾。
了，因为几乎每个家庭都会有一堆淘汰下来的什么旧手机、旧电器，这些呢被称之为是电子垃圾。桂屿镇的拆解户们靠着自己的一套土法工序赚足了腰包。桂屿镇的拆解户们靠着自己的一套土法工序赚足了腰包。桂屿镇的拆解户们靠着自己的一套土法工序赚足了腰包。桂屿镇的拆解户们靠着自己的一套土法工序赚足了腰包。桂屿镇的拆解户们靠着自己的一套土法工序赚足了腰包。桂屿镇的拆解户们靠着自己的一套土法工序赚足了腰包。桂屿镇的拆解户们靠着自己的一套土法工序赚足了腰包。桂屿镇的拆解户们靠着自己的一套土法工序赚足了腰包。也把焚烧和溶解过程中产生的大量有毒有害的气体、废渣和废液毫无保留地丢给了他们赖以生存的土地和河流。也把焚烧和溶解过程中产生的大量有毒有害的气体、废渣和废液毫无保留地丢给了他们赖以生存的土地和河流。也把焚烧和溶解过程中产生的大量有毒有害的气体、废渣和废液毫无保留地丢给了他们赖以生存的土地和河流。也把焚烧和溶解过程中产生的大量有毒有害的气体、废渣和废液毫无保留地丢给了他们赖以生存的土地和河流。也把焚烧和溶解过程中产生的大量有毒有害的气体、废渣和废液毫无保留地丢给了他们赖以生存的土地和河流。也把焚烧和溶解过程中产生的大量有毒有害的气体、废渣和废液毫无保留地丢给了他们赖以生存的土地和河流。也把焚烧和溶解过程中产生的大量有毒有害的气体、废渣和废液毫无保留地丢给了他们赖以生存的土地和河流。也把焚烧和溶解过程中产生的大量有毒有害的气体、废渣和废液毫无保留地丢给了他们赖以生存的土地和河流。为了从源头上遏制污染，国家从2009年开始就在陆续出台相关的法律法规，其中明确规定了电子垃圾必须要流向具有环保资质的企业。为了从源头上遏制污染，国家从2009年开始就在陆续出台相关的法律法规，其中明确规定了电子垃圾必须要流向具有环保资质的企业。国家开始征向家电制造商征收处理基金，用于补贴电子垃圾拆解企业。
国家开始征向家电制造商征收处理基金，用于补贴电子垃圾拆解企业。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